정말 했었어요. 요즘 너무 많이 막 예, 바빠졌죠. 아 정말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럼 스케줄도 이제 하루하루마다 이제 계속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예, 너무 그렇지. 바쁜데 행복한 거죠. 아유 당연해. 이게 바로 뭔지 알아? 네. 행복한 비명이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 딱, 딱, 그, 딱 그거만. 맞지? 네. 자샤, 행복한 비명이요. 이, 뭔 말인지 알지? 정말 이게 있잖아. 여기저기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많죠. 맞죠?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진짜. 그래요. 일하는 게 행복인 거예요. 정말 너무 애썼고, 또에게도 애썼고, 또에게도 애썼고, 너무 애썼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대견하고. 아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랬잖아. 여기 안 와도 된다고, 저기 안 와도 된다고, 그냥 방송국에서 놀아. 아주 그냥 놀아, 진짜. 근데 이건 정정당당하게,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온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유, 있잖아. 바나나 우유 준비했어. 야, 어딜 가나 바나나 우유네. 큰일 났네 이거. 바나나 우유 나도 먹는 거야. 그래서 짠, 짠하자. 민수현이 잘 돼서 여러분 민수현이 잘 돼서 너무 좋은 거 있죠. 자, 짠. 앞으로 더 민수현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려 안 그려? 그려. 다 그렸어. 빨리 진짜 마시자. 댓글에서도 그냥 지금도 응원 많이 해주시네. 그럼요. 427명이 오셨는데 좋아요가 모자라고 100개밖에 안 돼. 갑자기 승질 날라고 그래. 들어오시면은 좋아요 누르고 좋아요를 먼저 초인종을 누르고 와야지. 못 달라고 427명인데 100, 그럼요. 100개밖에 안 되냐. 갑자기 일어나면 안 달라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너무 민수현 씨 보고 싶어서 너무 부지런히 들었냐 그랬지? 내가 다 알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 노래 한 곡을 하자. 그럼요. 노래 많이 안 해도 돼. 말만 많이 해. 힘든데. 이, 내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어. 아, 그려 안 그려? 그려 그려. 어머 지장에 마장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려. 또 왔으니까 제가 또 낙찰돼서 온 거지 않습니까? 아마 낙찰됐지. 낙찰 때 무슨 노래를 부르고 왔냐?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아싸 내가 알지. 낙찰된 노래를 해야 되지. 내가 네. 다 알고 있어 자식들이 말이야. 예, 청춘을 돌려다오. 요 노래로 이제 또 최고가 갱신하고. 그렇지. 여러분 만원 행복에 낙찰됐을 때 불렀던 노래 내가 그게 뭔가 그래 나 바로 나오잖아. 나는 민수현 프로는 이 북박이가 돼갖고 본 사람이야 이거. 북박이 뭔 말인지 알죠? 팔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뭔 말인지 알지? 아, 그럼? 내가 대표님한테 이거 찍어갖고 얼마나 보내는 줄 알아? 사진 같은 거 다 찍어서 보내시고 다 보였어. 다 알고 있어요. 나 사진 기자 같아요. 엄청 잘 찍어. 자 여러분 만 원에 낙찰됐던 예 그날의 그 노래입니다. 자 청춘을 돌려다오. 오케이. 와. 와! 아! 돌려봅시다. 그렇지. 젊음을 타오 죄를 내 인생의 해원이란다. 못난 그 사랑도 태산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 가느냐. 방청소 소리 질러. 인동체장에 소리 질러. 방청소 샤샤샤샤. 자 다시 메인으로 갑니다. 청춘 젊음을 타오 쉐르는 내 인생의 해원이란다. 지나간 그 옛날이 어제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좋다. 야, 좋습니다.